오늘은 당뇨와 갱년기 및 폐경치료에 쓰이는 오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디는 뽕나무 또는 산뽕나무의 열매로 상실 및 보들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옛부터 신선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만병을 고치고 무병장수한다고 해서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또한 약효가 아주 뛰어나 오래 복용하면 살이 많이 쪘던 사람이라도 여여 보이기까지 하고 육체 피로와 의욕저하 무기력증을 해소시킬 수가 있으며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맛은 달고 성질은 차갑고 무독하며 간과 신, 심폐경의 작용에 눈을 맑게 하고 귀를 잘 들리게 해줍니다. 주요 성분에는 당분과 사과산, 유기산,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강장제로 간장과 신장의 기능을 이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디는 강력한 항산화력이 토코페롤의 7배이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포도 23배나 되며 철분은 복분자 7배입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어주는 가바 성분이 뽕잎과 같은 수준이며 혈당을 떨어뜨리는 DNA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최근 부산대학교 실험에서 오디 추출물은 제2형 당뇨와 19구 혈당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식후에 많이 발생하는 고혈당은 제2형 당뇨병 초기 진단과 항당뇨병의 중요한 바이오마커 중의 하나입니다. 오디는 소장과 췌장에서 탄수화물 소화의 속도를 방해함으로써 식후 고혈당을 조절하고 식후 혈당 수치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서 오디 열매 추출물에서 유의적으로 더 낮았습니다. 더욱이 오디 열매 추출물 투여는 당뇨병에서 포도당 반응에 대한 곡선화 면적 감소와 관련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디 열매 추출물은 당뇨대사 활성에 강력한 억제제이며 식후 고혈당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당뇨병 치료제로 가치가 높다고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실험 21일 동안 추적한 혈당은 당뇨대조군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였고 당뇨 상태에서 당 및 지질대사 개선 효과가 높게 나와 항산화 효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과학회지에서는 당뇨병 힌지에게 오디를 4주간 투여한 후 정상군과 비교했을 때도 다양한 농도의 오디를 투여한 그룹에서 몸무게와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연구 결과로부터 오디는 향후 당뇨합병증을 억제하기 위한 기능성 식품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당뇨병에는 오디를 생으로 먹거나 녹즙을 내서 한 잔씩 먹으면 되고 건조시켜 환이나 가루를 내면 장기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에서 보고한 고지혈증과 심장혈관병, 비만항염증활성, 죽상경화상태 등의 중년 남성 26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이들 26명은 뽕나무 열매 추출물을 4주간 점심시간에 섭취시켜 섭취 전후에 인체 측정과 혈청 산화 스트레스 점수 및 혈청 지방질 프로파일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혈관병 위험을 가지고 있는 26명의 염증과 고지혈증, 비만 아테롬성 동맥경화 등의 각종 지표에 효과가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폐경을 앞둔 여성에게 폐경 전후로 하여 지속되는 골손실 가속화 등의 문제점을 오디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신라대학교에서는 인위적 폐경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난소절제 실험에서 골손실의 유무를 결합조직 중의 함량 변화를 통하여 그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난소절제 후 오디 추출물 투여에 의해 폐조직과 연골조직에서 콜라겐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중 연골조직에서는 콜라겐 함량의 저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한편 피부조직에서도 모두 콜라겐 합성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콜라겐 유산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경기 여성에게 오디의 섭취는 폐경으로 인한 장애 및 부작용을 감소시켜 줄 것으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오디 당 침출액은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야기되는 세포보호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서 향후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소재의 기초자료 및 질병예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융합센터에서 오디와 자초 추출물은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고 주름 두께 및 기피와 각질증, 표피층이 30%가량 감소 및 억제되어 피부광 노화 보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디는 보통 5~6월에 채취하여 생으로 바로 먹을 수가 있고 잼과 주스 효소를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조한 후에 가루나 환재를 만들어 끓는 물에 타서 먹기도 하며 전통적으로 오디를 상심과 상실 오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디 진액은 구입해서 먹으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직접 녹즙을 내서 먹는 게 좋고 특별히 다른 채소와 배합하지 않아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술에 담궈서 오디주를 만들어 밤에 한 잔씩 마시면 최고의 천연 비아그라주가 됩니다. 특히 발기부전으로 정력이 딸리신 분들이 먹으면 양기를 향상시켜 빠른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술은 약간 덜 익은 열매로 담그는 것이 좋으며 맛과 향을 더하기 위해서 매실주나 석류주와 섞어서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디는 찬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손발이 차갑거나 대변이 묽고 횟수가 많은 사람은 복용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만약 과다 복용 시에는 소화불량과 복통 심한 설사 증상이 따르게 되니 용량을 잘 지켜서 소량씩 꾸준히 드시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